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A클래스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장착해줄 아이템은 전동 시트예요. 네, 올해부터 대부분 모델에서 반도체 이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런 기능들이 많이 빠져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순정으로 장착을 해주려면은 시트 자체를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좌우 바꿔주고 그리고 이 트림 바꿔주고 여기 버튼 추가해주고 요거 다 하시면 한 500만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A클래스에다가 500만원을 시트 때문에 투자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추천드리는 방법 제가 뭐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사이즈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시트 자체에서 이제 전동 기능을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뭐 여기 유관상 보이진 않으니까 손을 넣어가지고 조절해 볼게요. 네, 이 정도면 좀 보이나요? 네, 저건데 잠깐만요. 한 번 더. 네, 이게 잘 보이진 않죠. 외부에서 보니까 보이진 않는데 앉은 상태에서 컨트롤 하기에는 뭐 적합한 위치예요. 네, 멀리서 보여드리면은 좌측 시트, 두 시트, 엉덩이 시트, 등받이 시트가 만나는 부위이죠. 네, 다시 가까이 보여드리면은 여기 네 개의 버튼이 있어요. 좌측, 우측, 위, 아래. 아래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눕혀지고 시트 제껴지는 거 보이시죠? 위에를 누르면은 앞으로 오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건 방금 보여드렸고 뒤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네, 작동 방법은 아주 쉽죠. 운전석, 조수석 전부 장착이 가능하지만 이 차량은 운전석만 장착이 됐어요. 지금 GLB에도 전부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GLB도 지금 한 대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업 완료된 사례를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시트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네, 운전석, 조수석,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기능이 빠져 있다면 뭐 연락 주세요. 메모리 시트 기능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전동 기능만 가성비 좋게 이렇게 살려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GLB 영상 짧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